광장 시장에서 커피를 아니 뭐야 뭐 먹었지? 빈대떡 먹고 나니까 너무 느끼해가지고 커피 생각이 너무 간절히 나서 왔는데 보니까 주변에 커피숍이 많은데 그 와중에 좀 로컬틱한 거 한쪽으로 왔더니 그 광장 사롱 여기 왔더니 이런 막 여튼 꾸미진 않았지. 꾸미진 않고 여기 예전에 무슨 술집이나 됐을까?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 바닥이 저희가 지금 2층인데 밑에가 우르르 우르륵해. 소리가 나.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천장이 이게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돼 있어. 여기 아 여기 한번 불이 났었나 보다. 벽돌이 다 까맣게 그을리고 거기다가 그냥 최소한의 인테리어만 했네. 이 광장사롱이라는 데인데 그냥 인테리어를 한건 아니야. 그냥 막 뭐가 보이면 갖다 놨어.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일단 갖다 놓고 쇼파 갖다 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그냥 앉을 수 있고 커피만 만들어 주면 마시는 거지 뭐. 근데 이 대들보가 이렇게 지나가네 이게 천장에. 광장시장에서 제일 좋은 커피숍에 와서 이 자개 사실 자개가 어마어마한 거잖아 이게. 자개가 무슨 껍데기로 만드는 거지? 조개 껍데기인가? 이게 굴 안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걸로 하는 건데 와저 옛날 전화기 봐봐. 여기 옛날 전화기 보이나? 부잣집 옛날 전화기. 와 이렇게 광장시장까지 왔어 손님들이. 일단 광장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건그 무슨 빈대떡이지? 녹두빈대떡. 이다. 여기는 광장 싸롱 커피다. 광장 싸롱.